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약차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율피차를 해봤습니다. 율피. 율피가 생밤, 밤 이렇게 껍질 까고 나면 안에 그 있는 그 피입니다. 이제 껍질이죠. 그러니까 가의 딱딱한 껍질 말고 안에 있는 껍질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팝니다. 율피차 해가지고 이제 뭐 율피 껍질로도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그만한 거 한 봉지를 이제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에다가 이 통은 다이소 가면 팝니다.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요 차를 이렇게 여기다 율피를 넣고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율피를 이제 우랐죠. 딱 우르고 난 뒤에 이제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한 스푼이죠. 뭐 넣는 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렇게 한 스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여러분들이 드실 것 같으면 그냥 뭐 한번 요즘은 이제 요 기계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요게 약차 다니는 그런 기계인데 저도 하나 사봤는데 계속 그 시중에 나 있는 걸 다 제가 이제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차를 끓여주는 거예요. 끓여주고 그리고 보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보온이 한 이게 어떤 거는 뭐 30분, 어떤 거는 뭐 1시간, 어떤 거는 2시간, 어떤 거는 뭐 4시간, 어떤 거는 뭐 12시간 이러는데 뭐 굳이 보온을 이제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번 끼리고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고 최소 한 30분만 지나면 이제 20분만 지나도 이제 1차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제 균들을 깨워줘야 되죠.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균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말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속에서 얘들이 이제 이 수분이 가야지 얘들이 잠이 깨죠. 분말로 된 거는 이게 동결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놓으면 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들이 생각하고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이제 율피하고 이제 율피차가 이제 지한테는 먹이죠. 이제 이걸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균들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깨어놓고 그걸 우리가 이제 차로 마시게 되면 이제 20분만 지나도 일단 1차 발효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오래 놔두면 더 좋지만 이게 또 뭐 한 며칠 놔둬버리면 율피 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술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효약차로 드실 때는 이제 그날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보는데 되게 맛이 고소합니다. 지금도 이제 아침에 나오니까 약간 칼칼하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율피가 이제 뜨거운 맛이 좀 나야 돼요. 나는데 이제 발효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뜨거운 맛이 전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굉장히 이제 좀 구수하다. 뭐 이런 이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먹기가 좋고 먹는 김이 좋은 거 좋죠. 자, 그러면 율피가 이제 어디에 좋은가?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율피 효능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 찾아보면 뭐 오만대만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위장 기능 촉진 뭐 이거 보면 이제 뭐 소화가 조금 잘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좀 특이한 게 이제 설사 배탈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사 배탈의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이제 냉한 속이 따뜻해지면서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율피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이제 그 율피 발효차를 계속 드시게 되면 속이 따뜻해져 가지고 좀 그런 게 좋다. 그럼 하체 강화 이거는 무슨 말인지 근데 피부 미용 하여간 5만대만 차들은 대부분 다 피부에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 강화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뭐 신장에도 이게 뭐 또 좋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율피는 뭐 보니까 하여간 억수로 좋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 요게 보니까 보기 그러니까 기를 돕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피차를 드시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기가 올라오고 속이 따뜻해지고 뭐 소화가 잘 되고 뭐 그런 기를 도와주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하며 밑에 신장을 보호해주고 뭐 배고프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동의보감에 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하여간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율피는 일단은 이제 보기 기를 돕는다 이런 게 따뜻한 그런 이제 성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 아랫배가 좀 이제 차가지고 조금만 음식 잘못 먹고 그러면 이제 배탈 같은 게 잘 나고 뭐 어쩌고 뛴다고 그러면 이제 율피차를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뭐든 한 100일 정도는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차를 해놓고 조금 하루에 조금 조금씩 이게 여러 번 우려 먹는 거예요. 우려 할 수 있으니까 뭐 돈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 붓고 그리고 이제 묶고 나면 이제 또 줄어들면 다시 또 물 부어가지고 요 버튼 누르면 또 우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균 다 먹었다 싶으면 이제 또 여기서 한 스푼 이제 더 넣는 거죠. 요게 이제 150g인데 요거 가지고 150번 이제 한 번에 1g씩 쓰니까 이제 150번을 우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스푼씩 쓰면 3번 15, 5개월 요거 한 통 가지고 발효 약차를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기계 이것도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너무 저는 이거 이 편리한 기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 한번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가격 저렴하면서 좀 괜찮은 걸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효 약차 시리즈 세 번째 율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